다운폴의 디펙트 육강령. 아, 수인이여. 선택하여라. 상점색은 비탄 안 먹지 않나? 심장의 비탄. 보스 맞춰야 개무섭다. 얼불각이네.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3턴 후 체력을 잃습니다. 소멸하면 이 카드의 보유 효과가 발동합니다. 보유 효과? 뭔 소리여? 팽창합니다. 육강령 겁나 저거야. 개복잡한. 어이구 세상에. 생일이 8분 지났음을 알리세요. 아, 이바이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났지만 아이 감사합니다. 뭐든지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 때린다. 은유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아닙니다. 성소를 후릴 때마다 영혼이 쏟아집니다. 돈 던지네. 와호. 돈 훔치고 튄다. 그 자식. 털렸다. 피해를 20 줍니다. 영혼 화상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희생. 첫 봉. 여섯 종류의 봉인을 모두 사용하면 파괴된 봉인 유물을 얻고 대개 봉인 카드를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영혼 화상을 5 부여합니다. 적 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8줍니다. 영혼 화상만큼 체력을 잃게 하고 제거합니다. 엔트로피. 심장 손가락 보수. 탐손 적용 되겠지? 더 많은 영혼을, 더 많은 영혼을. 안 된다. 대가가 충분하지 않군. 와처라는 모드캐가 있습니다. 와처. 중공객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트로피 사 먹어야지. 첫봉 소멸 스킬 공격 또는 스킬 카드를 고릅니다. 유형과 반대되는 무작위 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대가는 지불되었다. 영혼 화상 역시 다운폴의 디펙트. 손에 있는 비용이 가장 높은 카드가 뒤엉키입니다. 이 효과로는 비용이 3이 되지 않습니다. 점화되어 있지 않다면 에너지를 넣습니다. 방어도를 10이었습니다. 교활하고 단단한 성냥개비. 매 전투 시작 시 점화하고 팽창합니다. 6개 다 6개 다 불 붙여야 길이 세게 들어가는데. 모든 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 에너지를 3개 쓰면 점화합니다. 극렬을 얻습니다.
등열, 처마시 피해량, 영혼화상,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향로 쓰런 팽창할 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꼴랑이 손에 있는 모든 카드에 휘발성을 부여합니다. 영혼화상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이전 불꽃을 점화합니다. 적 전체에 영혼화상을 부여합니다. 휘발성 타격이라니 개꿀이잖아. 수축하면 1만화와 한 장을 뽑습니다. 적 전체의 화상만큼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점화된 유령 불꽃마다 카드를 강화합니다. 다음 턴에 한 장 뽑고 없습니다. 세봉 두봉 전투 종료 시 영혼을 팔았습니다. 두봉 세봉 네, 향로
다음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소멸된 카드 더미에 있는 휘발성 카드마다 반복합니다. 젤라틴 큐브. 상태 이상 카드를 뽑을 때 한 장 뽑습니다. 와, 진화. 토스트. 막히지 않은 피해만큼 영혼 화성을 부여합니다. 왜 이렇게 구린 것 같지? 1코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이런 만할. 역시 똥카드가 맞았어. 방어도를 8 얻고 팽창합니다. 수축은 왜 있는 거지? 수축 두 번 써서 1에서 언더플로 해가지고 6으로 가라는 얘긴가? 처벌할 때마다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팽창하지 않습니다. 백도. 그러고 보니까 다운폴은 돈 안 뜯기지. 영혼이라서. 그러면 탐손도 안 되나? 악몽 가장. 가장. 그림자 가장을 얻습니다. 악몽 가장을 복구합니다. 뭐야, 그러면은 결국에 보존 효과도 볼 수 있고, 지금 아까 그 2코짜리 그거랑 연계도 되겠네. 75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옵쇼.
주마. QR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땡큐. 무작위 파워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사용하기 전까지 그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금카 겁나 많이 먹었네. 민첩 1을 얻습니다. 처모하고 팽창합니다. 벌써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두 장 덜 뽑고 에너지를 덜 갖습니다. 쟤 왜 서투름 쓰냐? 어접색. 13뎀. 턴 시작 시 적선체에게 영혼 화상을 사부여합니다. 뭐야? 저주도 드네. 관절 부수기. 앗.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구나. 아니 진노하니까 겁나 세네. 살려줘. 아. 다봉. 다봉. 무작위의 한 장을 강화합니다. 지옥의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지옥. 긍혈을 바로 얻을 수 있겠네. 새 땅을 찾아보이는데? 따봉. 내 형질 뭐야, 씨.
아크리다. 근데 플레이어블 캐릭터 4개니까 그러면 아, 지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돈안 털린다, 개꿀. 안 휴가를 쳐주지. 잘 가라.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소멸된 카드가 있다면 흐릿함을 얻습니다. 휘발성 사후 세계 이거 개꿀이네. 저주 분수 뷰션을 얻습니다. 약화 2, 손상 2, 힘2 감소를 부여합니다. 오, 좋다. 커즈드 샘. 사후 3개 카드를 사용할 때 피해를 줍니다. 나봉. 두봉, 두봉 있지 않나? 두봉 없네, 지금. 그러면 내봉, 여봉 두개 없네, 두 개. 점화되어 있었다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상점 추이색. 제가 영혼 뺏어가는데 내형질이라서 못 가져오네. 거지 같네. 아오. 영혼 도둑. 내 영혼 내놔, 이 자식아. 아, 육각령이 디펙트 같은 캐릭터여가지고. 잡기 힘드네. 내봉. 봉인 하나 남았다.
사륜. 봉인이 신민주지 않았나? 봅시다. 뭐야 이거? 백소에 보존 달린 거 아니야? 극렬 처마할 때 피해량 영혼화상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나봉 제어본즈 다 맞았네. 살폭 내 체력 휘발성 두 장을 발굴합니다. 사후 세계 한 장을 복구합니다. 살폭 이게 밀집이네.
타협. 다음 턴에 이 일을 얻습니다. 다음 턴에 써지는 아드레날린이. 불가침을 잃었습니다. 흡혈 꺼져. 턴 시작 시 극혈을 얻습니다. 중괄호한테 10만원 줘야지. 역배도둑님. 뭐야, 돈을 뺏긴 적이 없는데 뺏긴 기분이 든다. 두봉도 이제 쓸 일 없네. 그 생각해보니까 돈도 안 주네 저거. 그럼 나는 천원한테 중간으로 줘야지. 아이고 천원님, 우주 황제 후원 감사합니다. 어 여봉, 보은석. 영혼화 상으로 피해를 주면 전투 종료 시 체력을 4회복합니다. 와 뭐야 이거. 세머항이 훨씬 낫지. 1단계 밟기. 봉인 이번 턴에 다 써야겠다. 1 5 안돼. 만겜. 오 이미지 바뀐다. 신기하다. 선관호한테 중원 줘야지. 아, 성건벨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휘발성인데. 아 나 이러면 쓸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만 쓰면 된다 이제.
세 번째만 쓰면 된다 이제. 이런 씨. 선언한테 비트 줘야지. 선언한테 비트 줘야지. 아이 똘똘맨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예. 천 비트코인. 완전 봉인 각이지 여기가. 봉인 명당. 됐다. 안 됐다. 파괴된 봉인 최대 세력 10 증가 모두 회복 힘 2 민 2 극열 2 고 점화할 때마다 영혼 화상을 부여합니다. 봉인 그만 나와 이제. 봉인 해제해서 정신 차려. 무엇을 바칠 것인가? 너 해고를 얻습니다. 체력을 뭐 너 이거 놔라. 체력을 소모하고 영혼, 정신자극제, 성공하는 법을 구합니다.
아이언클래드 포식 쓴다. 버섯 뽑으면 손에 있는 모든 카드의 휘발성을 부여합니다. 사신도 쓰네. 균류물이 모든 버섯을 죽입니다. 남아있던 체력만큼 회복합니다. 컷. 내 형질이 다 처먹어. 지옥의 유령 불꽃을 점화합니다. 팽창 또는 수축할 때마다 이 카드를 버린 카드 더미에서 가져옵니다. 커피? 잠시. 상점 주인을 죽입시다. 사망 대신 체력을 회복합니다. 으깨기. 새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힘을 얻습니다. 다음 터 시작 시 에너지를 잃습니다. 천하무적을 씹었습니다.
오타. 쓰잘데기 없는 것만 있네. 강력 계약하는 돈 없어. 빵원 영혼 많이 나오네. 파충류 주술사. 턴 시작 시 무작위 사후세계 카드를 복구합니다. 저거는 되게 좋네. 이 코스트짜린가? 딸기 바싹 굽기 영혼 화상이 이증가합니다.
기생충이 들어있으면 바싹 익혀야지. 웬일로 장화가 있네. 엔트로피 1층부터 존버했는데 드디어 포션 벨트 나와서 떡상을 하네. 상인 추적할까? 상인 개빡치는데. 근데 못 잡을 것 같은데. 반피인데 때려 죽여야 되지 않을까? 잡을 수 있겠다. 38딜, 54딜. 어휴, 324여군. 은 네 형들이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든 유령 불꽃을 모두 전파합니다. 소멸. 네 형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언리미티드 파워. 여섯 번째 봉인. 피해를 8줍니다. 소멸된 카드가 있다면 8줍니다. 무한한 힘. 끝없는 타락. 끝없는 힘. 겁나 약하네. 유성 타격도 약하니까 디펙스 담당인 육강령도 약한 걸까?
열기 충돌. 같은 유령 불꽃이 점화되어 있다면 힘을 얻습니다. 저 왜 반짝거려? 버그 아니야? 다봉. 열전사. 과도자 그렇게 많이 못 때릴 것 같은데. 영혼호상 즉발 딜이 아니라서 되게 애매하네. 죽는다. 열쇠는 왜 먹었지? 수축하고 한 장 뽑습니다. 다봉. 힘민 2 상태 이상 화상 카드를 두 장 뽑을 카드 위에 넣고 썼습니다. 뭐야, 창방이잖아 이거.
좋은 거 맞아? 못 꺼는데 미친 잠깐만 도라인가 도라이 맞지 아니 왜 독을 걸어 아이 미친 뭐야 저 남은 에너지 하나당 중독 10을 제거합니다. 와, 발돌림 폭구구. 한풀 총매에다가 스네골까지 42딜 미쳤나 레디만 해야겠다 정신 차려 다봉 심장이 두근두근 니오우다 니오우 아니 부활하는 거 봐. 무쇠 카드 쓴다. 폭탄도 쓴다. 신성? 신성은 별로 안 위험하지 않나? 와 폭탄 터지는 거 무섭네 마이크를 내렸어 배 고하 턴 종료 시 뽑을 더미 메뉴에 공허를 놓습니다
결함, 와 디펙트.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상태 이상 카드로 만듭니다. 13댐. 캐릭터 네 마리 다 잡아야 되는 건가? 이랑 싸도 나오겠네. 사일런트. 반피. 댐 들어오는 거 너무 막히 번거롭다. 발 돌린 폭주 구르기 구르기. 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체력이 50% 이하면 힘 6을 얻습니다. 한 번만 발동합니다.
노트로피. 아, 독 미쳤나. 독부터 없애야 되는데. 그 뒤에 패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엔딩도 있어. 겁나 고퀄이네 모드. 흉조 이거 언락 모드 써가지고 언락을 다 해야겠다. 콘솔로 언락을 못하나? 지옥의 유령 불꽃을 점화했고 모든 유령 불꽃 6개가 점화되어 있다면 던종료 시 추가 턴을 얻습니다. 오. 대단원 같은 거네.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고릅니다. 사용하고 소멸시킵니다. 뭐야 저거, 쓰레기 아니야. 현재 유령 불꽃을 파쇄 또는 부채 유령 불꽃으로 변경합니다. 파쇄가 스킬 두 번, 부채가 공격 두 번이구나. 투사. 넌지실.